45문장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뷰를 보고 블루스크린으로 일단 45문장 강의 명사 관련해 가지고 명사 부분 명사 부분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관사 없이 쓰는 거, proper noun처럼, 네, 지금처럼 countable noun, 이렇게 관사, on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the street, 이렇게 the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복수형, plural noun이라고 해가지고, s가 붙는 복수형. 이렇게 심플하게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원을 사용하는 경우 countable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단어에 쓰는 겁니다. 고양이가 거리를 건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cat walked across streets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영어의 독특한 패턴 영어의 독특한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A cat the street 마찬가지 book fell off shelf 근데 book fell off shelf 책이 선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역시 책은 쓸 수가 있으니까 어 장소 어디서 떨어졌냐 지정된 곳 더 A bicycle leaned against the fence 똑같은 패턴이네요. 자전거가 lean against 그 울타리에 기울어져 있다 기대져 있다 근데 자전거 쓸 수 있으니까 어 그 다음에 where, the destination, the place 개념의 더 역시 dog bark loudly in where in the park what dog? a dog a bird flew into the tree 똑같아요 bird flew into tree 라고 하지 않고 더 들어가죠. Car honked its horn in traffic. In traffic은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In traffic. 교통이 혼잡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In traffic. 차가 막 경적을 울려댔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car. 합니다. 영어에서 이 명사 부분만 실수를 안 해도 영어의 오류를 엄청나 문장 표현 오류를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명사 부분 네 가지 유형을 일단 내가 expression 할 때 두 가지 영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omprehension 또 하나는 expression이에요. 일단은 expression 할 때도 실수를 줄이겠죠. expression 두 가지예요. speaking and writing 두 가지 있는데 이때 요것만 잘해도 명사 네 가지 유형만 잘해도 똑같은 패턴이니까 자, 이 패턴을 정확하게 한 9% 정확하다, 이게. 그러면은 진짜 영어를 표현하는데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가 뭐, 한, 표현하는데 개념을 몰라가지고, 네 가지밖에 없는데 개념을 몰라서 그냥 제멋대로 명사만 쓴다. 그러면
뭐한10% 정도밖에 정확하게 안 쓴다. 그러면은 90%에는 어느 정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익스프레션을 하다 보면 컴프레헨션이 안 됩니다. 워낙 우리가 컴프레헨션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겠죠. 리스닝하고 듣기하고 리딩의 부분인데, 뭘 리딩은 어느 정도 그냥 알 수는 있겠지만 리스닝이 잘안 돼요. 빠르게 이야기하고 연음을 하기 때문에 A plane flew overhead. 이거는 뭐 그냥 하나 있으니까 그냥 A plane이다 이렇게 쉽지만, 예를 들어서 A flower bloomed in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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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가든이 잘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더 때문에. 근데 더를 정확하게 알수 있으면은, 아, 그냥 in 하면 당연히 더가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단어가 들리는 거죠. 어가 마찬가지예요. 어도 여기에 a flower 있지만, 예를 들어서 I founded a flower in the garden. 이렇게 표현한다면, I founded a flower in the garden. I founded a flower in the garden. I founded in the I found a flower in the garden. I found a flower in the garden. I found flower in the garden. The flower, binder. 연음이 되면은 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명사를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영어가 조금 be perfect,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A child learned to catch the ball. A cup of coffee. 이거는 카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수식 개념인데, 이디엄 개념이겠죠. A cup of coffee set on the table. A coffee라고는 안 하니까. 왜 A coffee라고 안 하냐? 커피라는 것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커피 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cup of coffee set on the table. 문장이 조금 이상하네요. Sit on, 놓여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네요. A tree swayed in the wind. A tree swayed in the wind. 더 마찬가지. A computer screen displayed a message. A piece of cak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 개념을 한 조각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 piece of 이렇게 쓴 거예요. A piece of pizza, a piece of cake, a piece of bread 등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에 a fan scribbled on the paper. 다음에 펜 있고 scribble on the paper. scribble. 어려운 단어네요. A boat sail on the lake. sail on the lake. A clock tick on the wall. A spoon stirred the soup. 문장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네. 챗GPT가 만들어 놓은 예문이. 보통 이 주어 개념에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이 문형 자체가 지금 챗GPT가 조금 약간 상태가 좀 메론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예문으로만 알고, 문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수프니 수프를 젓는다.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어가 person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상합니다. ChatGPT 좀
아, 예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예문이 좀 메롱이네요. A shoe was left on the doorstep. Be left on 놓여져 있다. A camera captured. 이것도 마찬가지. A 카메라가 캡처됐다.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냥 지금 목적은 명사의 countable noun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문장에 맞고 틀리는 거는 조금 표현은 A hat hung on the coat rack. 걸려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The coat rack. 장소 더 어. 자, 여기까지. 뭐에 관한 거였냐? 명사 네 가지 명사 유형 중에 어저께는 only noun만 했었고 proper noun. 오늘은 어. 참고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는 언을 씁니다. An eagle, an egg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요거 countable noun 쓸수 있는 명사의 단수 singular 하나일 경우에 singular일 때 어와 언을 쓰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뭐로 할 거냐? 자, S에 관한 부분을 할까 합니다. 아, 오늘 팟캐스트가 유튜브에서 되는 걸로 나오는데 팟캐스트를 한번 45문장 가지고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않을 것 같네요. 관심을 좀 갖고.